안녕하세요, 리얼리즈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애플워치 6랑 애플워치 SE 두 모델을 모두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 애플워치 6는 40mm 모델로 KT로부터 대여를 받았고요. 애플워치 SE는 44mm 모델로 제가 이번에 직접 구매한 제품입니다. 마침 서로 다른 모델이고 크기도 각각 달라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정말 순수하게 언박싱만 하면서 저는 왜 SE를 선택해서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애플워치를 정식적으로 사용하는 건 저도 처음이라서 약간 기대감도 있고, 애플 제품은 항상 뜯는 재미가 있죠. 시리즈 6는 블루 알루미늄 케이스로 스포츠 밴드고요. SE는 스페이스 그레이 알루미늄 케이스로 역시 스포츠 밴드예요. 이렇게 애플워치 6가 보이고, 하나는 시계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밴드가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을 만져보면 이 워치 모양에 맞춰서 살짝 튀어나와 있는 패키지예요. 밴드는 그냥 플랫한 디자인이고, 이쪽에는 다양한 시리즈 6 테마의 약간 일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네요. SE는 역시 워치와 밴드로 되어 있는데, 6와는 다르게 이게 시계 모양대로 약간 튀어나온 느낌 없이 그냥 플랫한 디자인입니다. 이런 패키지 요소부터 원가 절감을 한 느낌이 딱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둘 다 디자인드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적혀 있고요. 케이블이 나란히 있습니다. 둘 다 충전기는 없어요. 애플에서 발표했듯이 환경보호 측면에서 충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원가 절감적인 요소가 크겠죠. 원하면 추가 액세서리를 구매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기도 하고. 이게 6, 이게 SE인데 애플워치 6는 뭔가 그래도 커버 같은 느낌의 부속품을 사용했는데, SE는 그냥 종이입니다. 진짜 그냥 가성비, 보급형을 생각해서 최대한 원가 절감을 했네요. 벌써부터 크기 차이가 느껴지는데, 후면 디자인도 미세하게 다르죠. 저는 손목이 엄청 굵은 편은 아니라서 일단 상단 부분 이거는 꼭 필요하고, 이게 두께가 다른가? 두께는 똑같고 길이가 살짝 차이가 있는데, 먼저 쬐끄만 것부터 저는 이걸로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저는 큰 거를 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44mm를 착용을 했어요. 스포츠 밴드라 그냥 딱 깔끔하고 괜찮네요. 애플워치 6도 빼야 되니까 똑같이 패키지를 구성은 동일하고요. 네, 됐습니다. 44mm와 40mm. 확실히 착용했을 때 느낌이 다르네요. 그냥 보는 것과 밴드를 결합해서 착용한 게 크기 차이가 확 오기 때문에 실착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SE를 메인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SE 먼저 전원을 켜주면 이렇게 애플 로고가 들어오면서 Bring iPhone near Apple Watch, 아이폰을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계속 이번에 애플에서 발표한 게 가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셀룰러 모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저는 그냥 본인용으로 설정을 누르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네, 지금 이런저런 초기 세팅을 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애플워치 SE 기초 세팅은 끝났습니다. 저도 워치 사용 경험이 전무해서 IT 장비를 많이 사용해봤지만 워치는 처음이라는 점, 좀 이것저것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은 일단 언박싱만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저것 앱도 깔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손목에 40mm와 44mm 나란히 착용하고 있는데, 애플워치 6는 애플워치 SE 대비해서 혈중산소농도 측정, AOD 기능, 그리고 칩셋이 조금 더 좋다는 거?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라서 사실 저는 그 세 가지 기능이 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애플워치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최대한 가성비를 추구하고 싶었고, 저도 앞으로 애플워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좀 많이 연구를 해봐야 돼요. 정말 그냥 알림 머신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반면, 잘 활용하면 또 저한테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잘 모르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보다 입문하기 좀 괜찮은 가성비 모델로
접근을 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고 만약에 나와 정말 잘 맞다 생각을 하면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AOD 차이 때문에 많이 호불호가 나뉘는데 이렇게 화면이 금방 꺼지잖아요. 근데 이거 시계 볼 때는 손목 딱 돌리면 바로 나타나니까 당장 크게 불편한 거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사용을 해봐야겠죠. 크기는 확실히 저한테 40mm보다는 44mm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이것도 좀 개인 차이가 나뉘는 부분인데, 좀 더 컴팩트한 걸 원한다면 40mm,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손이 좀 크니까 44mm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애플워치 6를 KT에서 대여를 받은 만큼 혹시라도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를 염두하고 있다면 제가 더보기란에 KT샵 링크 남겨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용하는 스마트폰 요금제에 따라 추가 1회선 무료 혜택이 있어서 셀룰러 모델을 무료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본인의 요금제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제가 애플워치를 실생활에서 잘 활용해보고 다음에 뭐 꿀팁이나 저만의 활용법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